안녕하세요. 젠지의 탑라이너 라스칼 김광희입니다. 사실 되게 최근 경기를 보면서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저희가 너무 깔끔하게 이겨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최근에 그냥 어떤 팀이라도 거의 3세트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접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요. 그냥 메타? 네, 메타 자체가 서로 박빙이 될 수밖에 없는 메타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진짜 어떤 팀한테도 질 수 있고 어떤 팀한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세트 때 이제 좀 저희가 라인전 단계에서 좀 힘든 픽들이었어서 좀 라인전 단계 때 말리고 후반 가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잔실수 같은 게 나왔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진짜로 그 상황에서는 모든 리신 플레이어가 할 만한 플레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저희 팀이 그 각을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저희 팀한테 공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 꾸준히 계속 잘해주는 네, 룰러 박재혁 씨로 하겠습니다. 꾸준히 그냥 안 죽고 딜 최대한 넣어줄 수 있고 좀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칼리스타를 워낙 잘해가지고 사실 2세트 같은 경우엔 제가 처음에 1킬을 먹기도 했고 그냥 워낙 저희 팀이 네, 다 막 킬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전라인이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첫 세트 이기고 나서 2세트 유리한 시점부터는 게임 안에서 그냥 장난도 치면서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막 게임하면서 그래도 이제 집중력 잃지 않고 빡빡하게 해서 이겨보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같이 지낸 시간? 그냥 시간 같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발이 맞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코치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감독 코치님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인데 네 이제 서렌 그러니까 다 이길만한 경기 최근 들어서는 다 많이 불리한 경기도 다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불리한 경기도 역전하고 스크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영달펀치 맞아본 적 없고 네 제가 잘못을 하면은 저는 그런 매 맞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잘못을 하게 된다면 맞고 나서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진짜 주먹으로 맞은 사람은 없고요. 이제 욕으로는 먹은 사람이 있긴 하죠. 항상 그냥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는 진짜 최근에 담원을 이기기도 했고 스프링 때도 담원을 한번 이겼었잖아요. 그만큼 되게 강팀 상대로 준비도 빡빡하게 하고 좀 방심을 하면 안 되는 상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때는 엄티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라바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수 배우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른 코로나도 풀려서 빨리 팬미팅 하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승차감 좋고 이런 차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뽑고 싶네요. 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세 타서 다음 프레디 브리온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